그러니까 조금이나마 흠집 생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흠집 하나 생기면 B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커스텀 키보드 쪽에서는 중고 거래하면서 그런 거 따집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정신병 취급하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보드를 좋아한다는 거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메인 키보드 영상 올린 거는 커스텀 키보드 제작할 때 하나 올린 거밖에 없었지만 영상에서 키보드 얘기를, 커스텀 키보드 특히 얘기를 한 적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커스텀 키보드들하고 일반적인 키보드들하고 차이가 뭔지, 그리고 키보드 스위치에 대해서 아, 이 스위치는 어떻고 이 스위치는 어떻고 막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보통 기계식이라고 그냥 저렴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5만원 안짝, 뭐 3만원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가격대 키보드는 키보드의 범주가 아닙니다. 못해도 이 10만원대 초중반 이상 넘어가는 레오폴드 정도는 써야 키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형 그런 키보드 범주는 아예 제끼고 일반형 키보드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레오폴드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나쁠 게 딱히 없는데 예전에 그 이슈가 있었어요. 슈퍼점프 이슈 있었죠?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슈점을 하는데 슈점이 안 된다. 다른 애들은 한 10번에서 9번 되면은 얘는 10번에서 1번 되는 수준으로 진짜 잘 안 됐었거든요. 답변이었나? 뭐 얘기 나온 걸로는 오히려 레오폴드 기판의 그 반응 속도나 이런 처리 그게 너무 빨라가지고 중복키 입력 자체가 따닥 이런 느낌으로 안 돼가지고 내가 눌리는 그대로 거의 입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슈점이 되냐 안 되냐가 그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뭐합니까? 실제로 차이도 없고 기술이 안 나가면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냥. 그래서 천대시 받았던 그런 키보드입니다. 레오폴드 같은 경우는 좋다고 하는 이유, 이 키캡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커스텀 키보드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키캡의 테두리 부분 두께가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일하게 잘 뽑힌다. 그러니까 이중사출 키캡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을 수 있냐, PBT인데 라고 해서 이게 너무 좋아서 키캡만 따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오폴드를 사서. 그리고 나머지가 다 무난무난합니다. 근데 레오폴드의 가장 최악의 단점은 아직도 이 포트를 미니 USB, 지금은 USB-C로 바꿨나? 미니 USB를 쓰는 정말 거지같은 키보드입니다. 그거 제외하고 타공감이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순정입니다. 얘가 순정 타공감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레오폴드의 최악의 단점이 있는 게 이 스페이스바가 정말 별로입니다. 스페이스바가 엄청 텅텅거려요.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안에서 계속 발전이 되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9버전 레오폴드들하고 10버전들 보면은 가장 최신이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스페이스바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부직포 같은 거? 여기 사이에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완전 9버전들 보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굉장히 이 텅텅거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 때문에 그런가 아직도 어느 정도는 텅텅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키보드라는 거, 가장 추천하기 무난한 키보드 죠. 근데 그런 얘기 합니다. 뭐 게이밍 회사들에서도 키보드를 만들잖아요. 그런 애들은 안 좋은가요? 그거의 가장 첫 타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유명한 게이밍 키보드 회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커세어겠죠? 커세어 적축이 옛날에 이제 프로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을 했었고 스트리머들도 썼었고, 일단은 게이밍 키보드 회사의 단점 이거, 이 스페이스바가 텅텅거린다고 했잖아요. 그 최소한 안에 들어있는 쇠가 찰찰거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 게이밍 키보드들은 다 이래요. 심지어 C포트나 이런 애들조차도 다 쇠소리가 들려요. 타공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닌데 이거. 근데 이게 다 공통적이에요. 게이밍 기어 쪽 회사에서는 스테빌라이저 찰찰거리는 거 이거 해결하는 회사가 딱히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추천 안 드립니다. 요거는 레이저죠. 똑같네요. 이것보다 낫네. 상대적으로 선녀다 지금. 그런데 얘가 블랙 위도우죠? 엘리트. 레이저 키보드도 커세어 나오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텐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계식 키보드일 때 최악의 단점이 있었어요. 스위치 내구성이 개쓰레기였어요. 레이저 쓰는 PC방들도 있었는데 무슨 좌석 반 정도가 키보드가 뭐 스위치 하나 정도는 다 맛이 가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PC방에서 굴릴 수가 절대 없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약간 최악의 친구였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르죠? 여튼 마찬가지입니다. 게이밍 키보드들은 이 찰찰거리는 게 다 노답이에요.
그리고 이 케이블 다 일체형인 거, 그리고 이거 USB 포트 두 개 넣는 거, 그리고 케이블이 개두껍습니다. 여튼 게이밍 키보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추천을 절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게이밍 키보드 추천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쓰기엔 나쁘지 않고 이런 팜레스트가 있다 또 얘기할 거 있습니다. 일반형 중에서 이 키크론 좋다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맥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 불알 친구도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 여튼 키크론에 관해서 이 키감 부분에서는 다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게이밍 키보드보다 구리다예요. 그 정도로 키감이 별로입니다. 근데 약간 똑같은 갈축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강판 때문인지 이 전체가 이게 알루미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키감이 진짜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크론은 절대 사지 말라고 해요. 쓰려면 커스터마이징은 무조건 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너무 구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왔었던 로켓 이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고 요즘 게이밍 키보드에서 많이 나오는 광축을 자기들이 또 커스텀을 또 해서 만든 그런 스위치입니다. 근데 레이저가 게이밍 키보드 회사에서 뭐 광축을 막 빨리 도입했었나 그랬었는데 레이저 쪽은 솔직히 많이 구려요. 왜냐면 이 하우징 때문에 그런가 내구성이 좋으면 보여요. 이 키감도 별로고 평평거림도 심하고 등등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샀었습니다. 개인 돈 주고 샀었는데 정말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광축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LED 나오는 거 생각했을 때, 그리고 USB-C 타입 분리형이라는 거, 키보드도 가볍고 무엇보다 휴대하기 뭐 무난한 그런 친구죠. 아! 이거는 이제 저소음 적축 스위치인데 저는 이제 갈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소음 적축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처리, 그러니까 커스텀으로 뭔가를 하지를 않아도 그 안에 있는 고무 때문에 그런 댄듯한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조용하다는 거 때문에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스페이스바는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이거 스텝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스위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옆에 달린 스텝휠하고 이 키캡하고의 그것 때문에 나는 소리라서 아무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약간 고무가 걸리는 키감이라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저적을. 그럼 이제 커스텀의 범주로 한번 넘어가보죠. 뭘 커스텀 키보드라고 부르냐. 일단 첫 번째로 커스텀과 기성품의 약간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커스텀과 기성품의 중간에 있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보시면은 핫스왑이라고 해가지고 이 키보드 자체를 뜯지 않고 키캡만 뺀 상태로 이렇게 스위치를 리무버를 통해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스위치들을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교체를 해서 키캡만 이렇게 끼우면은 뭐다? 빠른 스위치가 됩니다. 갈축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스피드 축으로 바뀌었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커스텀과 기성품의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커스텀 키보드 하는 사람들은 핫스왑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핫스왑이 말 그대로 쉽게 뽑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스위치의 접전부 자체가 이렇게 잡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땜이 뒷부분을 돼가지고 이렇게 접전부가 딱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빼면 뽑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단단하지 못한 키감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흔들흔들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솔직히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해요. 요만한 유격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단단함의 차이.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일반인입니다. 여튼 이건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메스드랍에서 예전에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솔직히 하우징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USB-C 타입을 양쪽에 꽂을 수 있어가지고 뭐 어느 방향에서는 C 타입 꺼가 쓸 수 있다는 거, 뭐 이거 이런 거 자석식이라는 거, 높이 조절하는 거, 그리고 키감이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하우징인데 커스텀 쪽에서 아는 그 알루미늄 하우징들하고는 다른 좀 텅텅거리는 키감이라 이것도 그러고 커스텀을 안 하고는 퀄리티가 별로다 라고 해서 그냥 LED만 그럭저럭 이쁘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키보드를 쓰길래 저런 건 키보드 취급도 안 하냐. 일단은 가장 처음 보여줄 커스텀 키보드는 최근에 만든 커스텀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키컬트라는 키보드입니다. 키컬트의 넘버원, 넘버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넘버투 리비전1이라고 해서 넘버투 버전에서 가장 첫 세대에 생산이 됐던 제품입니다. 이 키보드 중고가가 2에서 300 정도 해요. 취미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 정도 키감이면 이 정도 가격 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 키감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소리만 들어보세요. 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키크론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체리 가위축이 들어갔습니다. 스위치가 버전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일한 축인데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축을 썼다고는 소리 자체도 그런데 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키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스위치가 물려있는 그 보강판이라는 데서 그 충격을 다 흡수해서 약간 또잉또잉 하는 그런 느낌? 아, 소리 같긴 한데 실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근데 공방 같은 데 맡긴 게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잡은 제품이라서 막 그렇게 퀄리티 있게 빌드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우징하고 보강판에서 그 구조에서 오는 퀄 차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얘가 이제 비싼 이유가 그 키감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마감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흠집 생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흠집 하나 생기면 B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커스텀 키보드 쪽에서는 중고 거래하면서 그런 거 따집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정신병 취급하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했잖아요. 저는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커스텀 키보드에 몇 천만 원을 썼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이거 말고 이제 진짜 커스텀 키보드라고 할 수 있는 거 제가 유튜브 영상 예전에 올렸던 키보드입니다. 진짜 커스텀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진짜 오우 커스텀이죠. 얘는 그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도면 자체를 아예 새로 해가지고 세상에 단 한 대밖에 없는 키보드입니다. 이건 또 다르죠. 얘도 갈축입니다. 커스텀 키보드를 만일에 구매를 한다면 이런 게 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정판으로 공제를 해요. 뭐 50대, 100대 이렇게만 개수를 적게를 해서 뽑습니다. 하우징이 와요. 이 쇠덩이 보통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는 보강판이 있고요. 지금 얘는 이제 PC라고 해서 플라스틱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알루미늄이나 황동 같은 재질로 된 애들보다는 좀 무른 느낌이죠. 키감이 좀 달라요, 많이. 그리고 밑에 이제 무게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는 이제 로즈골드 무게추 이쁩니다. 키캡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이름이 GNK인가? 아무튼 GNK에서 나온 이런 키캡이 있어요. 종류별로 막 엄청 나옵니다. 근데 저것도 진짜 구데기인 게 뭐냐면 키캡을 시키면은 한 1년 뒤에 와요. 제가 한참 전에 키보드 그걸 했었잖아요, 취미를. 근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때 주문시켰던 키캡들이.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 온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래 걸린다. 키캡 하나 봤는데. 저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봤는데. 여튼 그런 걸 사고 윤활유를 삽니다. 이건 크라이톡스 103인가? 그건 이제 스위치를 커스텀할. 왜냐면 이런 스위치가 순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스프링 소리도 많이 나고 사각사각 소리도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스위치를 뜯어가지고 이 윤활유를 이제 사각사각 거리는 곳에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 사이가 닿는 곳에 이렇게 발라주고 순정 스프링 컬이 구리니까 스프링도 바꿔보자 해서 스프링도 따로 삽니다. 이렇게 심지어 스프링이 이제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 거를 자기 취향을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스위치도 자기 취향 맞춰서 하고 스프링도 자기 취향 맞춰서 하고 윤활유도 자기 취향을 맞춰서 한 다음에 콤비네이션해서 이 스위치 하나 완성된 스위치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아까 그 보강판 있는 데다가 박고 그 밑에 기판을 꽂아가지고 납땜을 해서 조립을 하고 저는 키캡을 꽂아서 완성을 시키면은 끝이에요. 그게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DIY예요. DIY. 그렇고 커스텀 쪽 키보드로 가면 이제 또 스위치도 우리가 아는 거는 막 오테뮤, 카일, 체리 뭐 이 정도밖에 모르시잖아요. 스위치가 개 많아요. 카일에서도 막 핫코트루, 스피드 브론즈. 근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리니어, 우리가 아는 적축 같은 누르면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그리고 갈축 종류, 걸리는 넌클릭 제품이 있고 클릭 짤깍짤깍 거리는 걸리는 게 두 번 있는 클릭 구조 이렇게 총 3개 정도로 나뉘고 그 안에 저소음 친구들은 스위치에 축 있는데 댐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 소음을 걸러주는 그리고 나머지 스위치별로 뭐 스프링이 다르고 나머지 넌클릭이나 뭐 클릭이나 이런 걸리는 부분의 사이즈랑 걸리는 위치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그 3개밖에 없는 거예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커스텀 이래요. 이 하우징 저 알루미늄 쇠덩 있잖아요. 저런 거 하나에 못해도 50은 하고요. 비싼 건 100, 150, 뭐 200. 옛날 구 제품으로 갈수록 막 그 정도 합니다. 근데 비싼 이유가 이렇게 키감이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한정판이라서 그런 거가 좀 더 심해요.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하면 리셀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신발이라든지 명품 같은 거 쟁여두다가 나중에 리셀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은 일반적인 리셀러라고 하죠. 키보드도 똑같습니다. 한정판이에요. 이게 개수가 50대 100개 나오고 그 다음에 찍어내는 거는 똑같은 모양의 하우징이 아니고 약간 변형됐거나 아니면 똑같은 거 찍어내도 옛날 첫 번째 낸 제품
제품이 아니고 두 번째 2세대 제품 막 이렇게 해서 내다 보니까 한정판의 개념으로 가격이 더 뻥튀기가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얘들이 막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키컬트는 이제 현 세대 나온 거 중에서 퀄리티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완전 옛날 제품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국내에서 뭐 처음 나온 커스텀 키보드 그런 애들이 이제 조금 더 비쌉니다. 막 10,000원까지 가는 하우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완전 초창기에 나왔던 이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제품이니까. 근데 솔직히 요즘 나오는 커스텀 키보드들은 상징적인 제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요즘 커스텀 키보드 괜찮게 나오는 거는 기성품인데 커스텀처럼 나오는 거 GMNK 프로인가? 그거 괜찮다고 하던데 이게 핫스왑 방식이긴 한데 가격도 20만원인가 정도 하고 하우징 걔 한번 나중에 사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스텀을 빌딩 하는 거를 유나를 맡기고 제가 처음으로 커스텀 빌딩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콕시에서 나왔던 키보드고 요거 얼마 안 합니다. 5만원인가 6만원인가? 굉장히 저렴한 키보드예요. 근데 주변에 스트리머분들, 유튜버분들 우리 집 놀러와서 괜찮다고 하는 키보드는 얘가 제일 괜찮다고 해요. 얘를 제일 괜찮다고 해요. 갖고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키보드도 GMK도 아니고 드랍에서 샀었던 한 3만원인가 하는 키캡이고 바디도 얼마 안 하고 그냥 그 안에 제가 흡음재 넣고 스위치 붓질을 해서 커스텀한 갈축입니다. 나머지 스프링이나 이런 거 바꾼 건 없고 그게 끝이에요. 심지어 핫스왑이에요. 예. 얘는 요런 느낌? 스페이스바가 약간 찰찰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아! 이 찰찰거리는 걸 없애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커스텀할 때? 안에 철심이 있는데 그 철심이 수평이 맞아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와 나도 미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안에 들어가는 철심이랑 그 스테빌라이저에 들어가는 커스텀 부품입니다. 이걸 이제 종류별로 수십 개를 사놨어요. 이렇게 철심이 있잖아요. 이게 스페이스바에 들어가는 철심입니다. 이건 좀 긴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수평이 안 맞아요 정확히. 그래서 수평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맞네 안 맞네 이거 하면서 안 맞으면은 막 모나비 볼펜싱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요. 이걸 계속해가지고 수평을 맞춰가지고 장착을 하면은 돼요. 솔직히 게이머라면 임계치가 있잖아요. 80호까지는 솔직히 그 정도 분류에서는 취미의 범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눌렸을 때도 완전 별로인 키가 그냥 스피커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도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평범한 궤도로 돌리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평범함에서 일반적으로는 절대 신경 쓸 수 없는 범주까지 가는 그 사이의 범주는 개인이 만족의 범주죠. 근데 이제 개인 만족의 범주 그 개인이 그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취미를 하는 사람들은 남한테까지 강요를 해요. 그 범주를 어허! 그러면 되나? 네가 만든 키보드는 잘못된 키보드다 하면서 막 강요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다수가 그래요. 이거 영상 올려도 되려나?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왔기 때문에 아! 제가 추천드리는 키보드 채널 알려드릴게요. 그 고양이 하시는 채널인데 그거랑 해외 채널 중에 태아 그 아저씨 두 개 채널이 괜찮습니다. 남은 채널들도 더 있긴 한데 솔직히 입문자들이 볼만한 채널은 아닐 것 같고 두 개 채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채널을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채널을 가서 아! 커스텀 키보드의 키 소리는 이렇구나 느끼고 커스텀 키보드 입문을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대충 레오폴드나 이런 거 사서 슈퍼드롭으로 윤활 대충 때려가지고 대충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훨씬 더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커스텀 키보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취급을 안 하는 범주긴 한데 커스텀 케이블 범주가 있어요. A타입, C타입이 있고 이 사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분리형입니다. 색깔별로 도색하고 약간 키보드랑 디자인 깔맞춤 하려고 만드는 건데 케이블 쪽은 취급을 잘 안 하더라.